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더웠다가 비었다가 더웠다 비었다가 아주 지멋대로 날씨가 변하고 있어요. 일단 찍기 전에 점점 구독자가 늘고 요만치씩 늘고 있습니다. 요만치씩. 아, 일단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이게 되게 웃겨요. 한명 늘어나기가 힘든데, 일단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 일단 구독해주신 분들한테는 감사할 따름이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일단은, 뜯고 얘기를 합시다. 뜯고. 뜯을 때 조용하니까 심심하죠? 잘 치우고. 오늘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고스트라이더 블루레이하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마법에서 3권입니다. 빛이 비쳐갖고 하나도 안 보이네,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일단은 고스트라이더부터 할까요? 고스트라이더가 요 근래 며칠 동안 할인해서 풀리더라고요. 가격은 자그만치 6,900원에. 고스트라이더가 마블인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들려나요? 마블인데 마블인지 모르는 것들이 꽤될 거예요, 분명. 판타스틱4가 마블인 건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 거며, 블레이드가 마블인지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 거며, 얘도 마블이죠. 일단은 사양부터 잠깐 보고 갑시다. 사양이 어딨냐? 사양 여기 있네요. AF야, 힘내봐. AF야, 내거 핸드폰 이렇게 나쁜 핸드폰이 아닌데? 야, 이러기야? 뭘 건드려야 되지? 이건가? 오케이. 자, 2.4대1. 그리고 각 언어가 5.1 채널로 들어있고요. 돌비 디지털로 해서 자막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들어있네요. 스페셜 피처가 여기 좀 있네요. 내용들이. 사용 시간은 총 123분이 되겠고요. 안에 디스크 한번 봅시다. 디스크는 굉장히 심플하네요. 2012년? 나온 지한 5년, 6년 됐네요. 5년. 디스크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렇다 할 마크도 없고, 고스트라이더였어요. 다음, 제로에서 시작하는 마법에서. 제가 라이트 노벨 원작으로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화책이 나온 거를 몇개 갖고 있죠. 뭐, 인피니티 스트라토스, 그러니까 IS부터 해서, 뭐, 오버로드, 얘도 그렇고, 코노스바도 그렇고,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잘안 나와요. 아, 왜 이렇게 더디게 나오는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어디까지냐. 지금 내용이 1기에 거의 마지막 정도 왔네요. 1기가 13화인가 12화인가로 끝나는데, 한 10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솔직히 소설로는 안 봐서, 내용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얼른 만화책이라도 좀 빨리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그리고, 5,500원입니다, 만화책. 책한 권에 5,500원. 에휴. 제가 오늘 강남에 예스이스타 하고 알라딘하고 그 중고 서점이 있어요. 거기에 중고 매장이 강남 대로변에 있어요. 오랜만에 강남 대로로 한번 놀러 갔는데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요. 갔는데 그냥 서점인데 좀 저렴한 정도. 근데 저한테 맞는 게 없어갖고 그냥 보고만 왔는데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영화관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 볼거 많이 있으니까 가서 많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튼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고요. 지금 하나 예약 구매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지? 어쩌고 최장이었 최장 최장 어쩌고였는데 잠깐만. 그게 소설이 원작이고 만화책으로 상업원으로 깔끔하게 나와서 예약 구매를 했는데 제목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참 제목 웃기죠. 제목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내용은 그냥 그 뭐지? 로맨스? 드라마? 그런 쪽이고요. 소설이 원작이고 이번에 만화책으로 나왔어요. 애니메이션 말고. 그래서 에코팩 세트가 한 2만 원 정도 하고 그냥 책만 파는 거는 한 11,000원인가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목만 보고 전 지르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소설에서 만화책으로 왔다는 거 이렇게 크로스오버 된다는 얘기는 인기가 있으니까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퍼져 있는 애들은 봐서 손해 볼건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고.